안녕하세요. 해석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들 어머니, 우리 아이들의 책이 어머님들이 모르는 또는 어머님들이 딱 보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해석 전부 다 잘할 것 같죠. 그 환상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증거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읽어봐. The nurse in the hospital did not see him smoke. My teacher next to me helped my best friend to solve the problem.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Learning English from the teachers is very interesting. To be an English teacher is very difficult. 엄청 잘했는데, 어? 예, 영어 얼마나 시켰었어요, 어머니? 7살 때요. 7살 때도 그전에 시켰어요? 네. 와. 엄청 잘, 어머니, 내가 이 테스트 용기 1번부터 17번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7개를 정확하게 해석할 확률이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뭐 과외를 하고 뭘 하고 뭐 했다고 한또 공부를 좀 했다고 했지만 해석을 하는 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해석할 거야. 시작. 나는 그럼 그 더러운 방을 찾았다. 틀렸어. 더러운 방은 a dirty room 이래야 돼. 나는 찾았습니다. 그 방이 더럽다는 걸 이래야 돼. 자, 2번 해석, 2번 해석. 남자는 나의 아빠 나의 아빠의 두 책이랑 있었다? 아, 있는다. 뭔 소리지? 자, 2번 틀렸어. 3번. 간호사는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몰랐다. C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잖아. 나의 선생님은 내 옆에 있는 오, 잘했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문제 푸는 걸 도와주셨다. 비슷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이거야. 나의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도와주었다. 나의 베프가 푸는 것을 그 문제를니. 됐죠? 자, 5번. 틀렸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어야. Open the door. 해석 어떻게 하지? Open the door. 문 열어라. 그럼 배워라. 이래야 돼. 배워라. 영어를.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6번은 좀 쉬울 수 있어.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건 매우 흥미롭다. 오, 잘했네. 왜 잘한 줄 알아? 그러나? 6번 왜 네가 잘했을까?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6번의 문장의 유형을 네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야. 자, 7번 딱 하나 하고 마칠 거야. 근데 못할것 같아. 왜냐면 괜히 네가 아까 투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네가 지금 물어봤잖아. 그러지? 제가 장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친구도요. 7살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배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못하잖아요. 이거 못한다니까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속지 마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 보고 속지 말라고요. 못해요. 절대. 일반 학원들 그냥 어려운 책 공부시키고 단어만 암기시킵니다. 근데 지금 유리 그 저랑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그 증거 영상을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